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개똥벌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 곡으로 기존에는 반주만 있다면 이제 반주가 아닌 그 멜로디와 함께 치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편곡을 해봤습니다. 자, 알아야 할게 오른손 기호와 왼손 코드와 또 코드 타바꿈 보는 법이 있는데요. 자, 오른손의 기호가 이 P라는 게 있습니다. 엄지를 뜻하는데요. 엄지는 기타에서 4, 5, 6번 줄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 P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I는 집게손가락은 기타에서 주로 3번 줄을 핑거링 할때 주로 담당하고요. 그 다음 M, 중지죠. 중지는 2번 줄. 그 다음에 A라고 합니다. 약지를 1번 줄을 주로 담당합니다. 자, 주로라고 쓴 이유는 주로 아르페지오 할때 담당을 하지만 핑거 스타일 그리고 뭐 클래시컬한 연주를 할 때는 또일뭐 구분을 안 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 I, M, A다라고 이 손가락 기호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왼손은 여러분들 코드표를 보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코드까지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기본 코드 위주로 편곡이 돼서 여러분들이 코드 외우는 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타브악보 보는 법이 있는데요. 타브악보는 이 TAB라고 써진 거 있죠. 기타 전용 악보인데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기타의 지판을 말합니다. 숫자, 프렛 숫자. 그리고 줄은 세로 줄부터 해서 1, 2, 3, 4, 5, 6번 줄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첫 번에 있는 첫 박에 있는 3, 2라고 하는 것은 3이란 것은 세 번째 프렛 몇 번째 줄? 5번째 줄에 있죠. 3, 2, 3 프렛 5번째 줄을 잡아라. 그 다음에 무슨 손가락으로? 손가락은 아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일단은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C 코드를 먼저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코드가 없다면 타박보로만 보고 잡아야 되는데 일단 코드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자, 3, 2 그대로 코드를 잡고 있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또 2라고 적어진 것은 4번 줄 가로로 봤을 때 가로로 하나 둘셋네 번째 줄이니까 아래서부터 1, 2, 3, 4번 줄에 E 플랫을 잡아라라는 뜻입니다. 잡고 자 위에 있는 음표대로 연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은 어떻게 뭘로 쳐야 될지 모르신 분들은 음표 옆에 PI라고 적혀져 있죠. P가 뭐였죠? 엄지로 3을 쳐주고 그다음에 I로 1을 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쳐야겠죠. 음표가 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분음표로 8분음표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8분음표와 4분음표, 8분음표. 그러면 리듬이 딴딴딴 되겠죠. 거기 맞춰서 타코 갖고 나와 있는 대로 위치대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C 코드를 잡고 3, 2, 2첫 번째 마디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쵸? 3, 2, 2 오른손은 P하고 I하고 첫번 같이 치고요. P, I, I 가사는 아무리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C 코드를 일단 잡습니다. 자, 그러면 G 코드에서 어디 부분을 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타박보가. 자, 3하고 4번 줄 0을 같이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로? P하고 I랑. P하고 I는 어떻게 한다? 음표 옆에 적혀져 있다. 그래서, 우겨봐. 딴따단. 리듬이 딴따단이죠. 0, 2, 0, 2란 것은 또, 이 중지로 0, 2, 0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겨봐도 그다음 C는 3번 똑같이 또자 나머지 C 코드를 잡았는데 다른 줄은 뭐 잡을 게 없다 그러면 한 줄만 잡아도 되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드를 다 잡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모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잡아도 되지만 연주에는 코드를 잡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고. 다 잡아주면서 하나만, 한 줄만, C라는 줄만 치는 게또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까지 해서 0, 2까지가 네 마디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네 번씩 쳐볼게요. 아무리 우겨봐도 둘, 0,
여기까지. 한 번 더. 하나, 2, 0, 3, 0, 2.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 2, 0, 2, 0, 3, 0, 2.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네 여기죠. 여기서 베이스를 F를 이렇게 잡지 않고 약식 코드인 3번 손가락이 4번째 3,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번째 2를 잡습니다. 그래서 P하고 M을 손가락 이용해서 어쩔 되죠? 그 다음에 E 마이너 가겠습니다. E 마이너도 약식 코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6번 줄을 치는 게 아니라 4번 줄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2번 손가락으로만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쩔 수 다시 한 번 더. 어쩔 수 그 다음에 A 마이너. A 마이너 그대로 잡고 그 다음에 이대로 또 쳐주면 됩니다. 베이스 하향 진행으로 그 다음에 저기 F 이때는 F의 원래 기본 코드로 쳤습니다. 바레를 잡은 저기 그리고 각 줄에 맞춰서 손으로 여러분들이 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줄과 3번 줄 저기 그 다음에 G G를 또 원래 기본 코드로 개똥 자 여기 똥 부분에서는 똥음에서는 새끼손가락이 놀고 있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개똥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똥 그 다음에 G C C코드 기본 코드입니다. 기본 코드에서 뭐 변한 거 없으니까 5번 줄과 4번 줄만 그 다음에 덤 덤이 0이죠. 2번 4번 줄 잡고 있던 걸 띄워주면 0이 되겠죠. 덤 2 2 덤 2 덤 2번 손가락 띄워주고 2 5번 줄 3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마디 쳐볼게요. 저기 개똥 무덤이 자, 그 다음에 F 네 자, F 기본 코드 잡고 네 6번 줄 5번 줄만 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G 잡고 6번 줄과 4번 줄 쳐주면 되겠죠. G G 빈 네 지빈 그 다음에 C 잡고 5번 줄과 4번 줄 그 다음에 G 베이스 단단 자 F부터 네 번 가볼게요. 네 지빈 3-0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가슴을 내밀어도 여기는 하나 타보 올렸습니다.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또 C를 잡고 그대로 여기 표시된 줄은 5번 줄과 1번 줄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3과 0이 표현이 됩니다. 가슴을 그 다음에 리듬이 맞춰서 쳐주시고 G 잡고 G를 원래는 이 새끼손가락 위치가 1번 줄에 3이지만 여기에서는 2번 줄 한 줄 올려서 쳐주는 게 멜로디 표현에 맞습니다. 레가 그 위치가 레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G를 잡는 대신에 새끼손가락만 한 줄 위에서 위로 올려서 쳐주면 되겠습니다. 내밀어 3-0-3 그 다음에 도시 내밀어 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0-2 다 띄고 0-2 0-2를 2번 손가락 잡고 그 다음에 F
F를 또 3번 손가락으로 3, 1번 손가락으로 1. 친구. 뭐 쉽죠? 친구. 그 다음에 E 마이너를 또 아까처럼 약식 코드로 2번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가, 그 다음에 A 마이너. 기본 A 마이너 코드에서 5번 줄과 3번 줄 쳐주면 됩니다. 그럼 또 베이스 진행. 딴, 딴. 딴, 딴. 딴, 딴. 그 다음에 F. 노래. 여기죠. 자, 이것은 바레 코드로 잡습니다. 바레 코드 잡고 6번 줄과 또 3번 줄을 쳐줍니다. 노래. 기본 코드로. 자, G. G 잡고 또 3번 줄과 하, 던, 던. 요 3은 새끼손가락으로 표현해 줍니다. 하, 던. 하,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C. 새들도. 새들도. C코드 잡고 친 다음에 들에서는 0이니까 띄워주면서 들, 피, 도. 그렇죠? 그 다음에 멀리 날아가네. 멀리 베이스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멜로디를 0, 3. 그 다음에 날아가 베이스 2, 3, 0, 4, 3. 네, 베이스로만 표현했습니다. 멀리 날아가네. 베이스만 표현해도 코드의 모양은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로 가지 마라. 이 부분입니다. A 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또 각 줄을 쳐야 될 줄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5번 줄과 4번 줄. 가지 마라. 뭐 A 코드에서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또 각 줄에만 표시된 줄에만 쳐주시면 되겠고 E 마이너로 또 E 마이너 기본 코드 잡고 가지 마라. 요 1은 요 왼손에 1번 손가락으로 1을 잡아주고 띄워주면 되겠죠. 가지 마라. 요 2를 칠 때는 엄지로. 마이너부터 다시 한번 쳐볼게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F, F 약식 코드를 잡았습니다. 약식 코드 4번 줄부터 잡는 거 있죠. 3번 손가락으로 3, 2. 가지. 그다음에 G 기본 코드 마. 자, 아는 또 새끼 손가락 계속 나오죠. 마라. 그 다음에 라, 시 코드. 자, 새끼손가락을 잡은 이유는 그 다음 코드로 가장 효율적인 코드 움직임을 얻기 위해서 어렵지만 새끼손가락으로 시 코드에서 잡아주고 라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가지 마라. 움직임이 가장 효율적이죠. 적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D 마이너. 하지만 코드로 표현하지 않고 베이스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0, 2, 3, 0. 0, 2, 3, 0. 나를 위해. 그 다음에 한 번만. 자, 여기가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C 잡고 5번 줄하고 2번 줄. 그 다음에 한 손가락만 잡아도 되겠습니다. 5번 줄하고 2번 줄. 그 다음에 A 마이너 잡고 여기 한 번만, 한 번만. 자, 연습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F 약식 코드 또 4번 줄부터 잡는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부터 잡는 노래. 다음에 잡고 있던 1번 손가락을 띄어주고 그 다음에 렴 G 기본 코드 렴 되죠?
C 뭐 바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나나 영 띄었다가 나나나 C 코드에서 나나나 0, 1, 0 일본 손가락만 띄었다가 붙였다가 띄어주면 되겠습니다. A마이너 잡고 5번 줄 거야. 3번 줄 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F 잡고 약식 코드입니다. 또 약식 코드 많이 나옵니다. 쉽죠? 3 개만 잡으면 되니까 스라린 사이 그다음에 G 기본 코드 가슴만 그 대신 가슴 할때이 3번 줄 2를 2번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그다음 또 띄어준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안 그렇죠? 스라린 가슴 안 스라린 가슴 안 그다음에 고 C 코드 잡고 그대로 5번 줄 4번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밤도 이거죠? 오늘 또 F 코드 잡고 뭐 기본 코드 잡고 6번 줄과 5번 줄을 이렇게 두번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 잡고 또 6번 줄과 4번 줄 그다음에 C C코드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3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다, 울다도 베이스로만 표현했습니다. 울다, 그 다음에 G 베이스 잠이 든 2, 3년 엄지로만 2, 3년 잠이 든 다시 마지막 울다 한번더 반복해 줍니다. 한 옥타브 높여서 이렇게요. 그래서 F 약식 코드를 잡고 2 어렵지 않죠? 그냥 2 그다음에 G 코드 잡고 또 기본 코드 단 여기 잠 2든 1, 3을 1번 손가락으로 2를 눌러주고 마지막 3을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이 든 013, 013그 상태에서 C 코드를 다 5번 줄과 2번 줄을 쳐주면 노래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울다 F 울다 G C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 포인트 자 뭐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인위적인 태핑 하모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끝난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인 하모닉스는 자, 그 잡고 있는 줄에 더하기 12플랫 하면 1플랫에 지금 C코드에 2번 줄 1을 잡고 있죠? 그러면 더하기 12하면 13플랫 위치. 플랫이란 건이 쇠막대기 있죠? 쇠막대기 지금 박혀있는, 지판이 박혀있는 이걸 보고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그 플랫 위, 한마디로 철 위를 누르지 않고 가볍게 집게손가락으로 2번 줄 13플랫 위를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숨어있는 엄지 있죠? 엄지를 이 밑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가 그 누른 줄을 튕겨줍니다. 탁, 튕겨주는 거죠. 먼저 13프렛 위를 갖다 댄다. 집게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댄후이 엄지로 13, 2번 줄을 탁 튕겨주면서 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모닉스 소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뒤에서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엄지로. 자, 이러면 곡이
또한 곡이 핑거스타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마디씩 가보겠습니다. 자, C부터 해서 C 코드 잡고 아무리 G 껴봐도 C 코드, 그 다음에 베이스 0, 2, 그 다음에 F 갑니다. F 약식 코드 어쩔 E 마이너 A 마이너 베이스 하행 F F 기본 코드 저기 그 다음 G 개똥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C 더 띄었다가 E 그 다음에 F 기본 코드 5 6번째 5번째 네그 다음 G C 그다음에 G 베이스 그다음에 한 옥탑 올려서 C 잡고 가슴을 그다음에 F 또 베이스 하에 베이스 멀리 날아가 날아가네 넷 A 마이너 가지마 E 마이너 가지마라 그 다음에 F 약식 가지지 말아라 C 그 다음에 D 마이너 베이스 나를 위해 C C7B 약식 다음에 여기 나영 치고 나나 C 나나나나 A 마이너 그다음에 F 스라린 G 가슴만 C 다음에 F 베이스 오늘 G 베이스 울다 여기 03 그다음에 23년 잠이 든다 C 그다음에 마지막 한번더 반복 올려서 잠이 든 그다음에 마지막 C 하고 나서 하모닉스 빅 하면 곡이 완성되겠습니다. 천천히 바디를 잘라서 부분 부분 연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께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또 좋은 행복한 또 음악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또 주변 분들에게도 또 이런 곡들 또 소개시켜주고 또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기타 연주가 김종환이었습니다.